메뉴. 규동을 할때 같이 시켰던 소고기를 빨리 먹어야 돼서 지금 1스푼 1큰술 올리고당 엄청 짜 보이는데? 아주 맛있어. 오늘은 2월 20일. 저는 지금 빨리 나가야 돼서 샌드위치를 해 먹으려고 해요. 왜 항상 비주얼이 이 모양일까?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해?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게 부서지면 안 되는데?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 됐어요. 너 많이 보니? 여기 뭐야? 좀 이쁘게 두고 싶었었는데. 토마토는 이쁘게 둬야겠다. 사람 얼굴 만들어? 이렇게, 이런 느낌 쓴? 어때? 괜찮지? 이런 느낌 쓴? 이런 느낌 쓴? 이따가
어떻게 이쁘게 안 뿌려지냐, 내가 뿌리면은? 진짜 속상하네. 그러게. 됐다. 끝! 예. 완성! 브런치 갔다고, 여기나? 어. 브런치 갔다. 지금은 새벽 6시 반. 5시 반. 지금은 오후 7시 15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런치 같은 저녁을 먹지. 사실 이거 브런치를 먹고 싶었다? 근데 브런치를 먹을 시간이 없었어.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우와. 야, 내가 한 것 중에서 제일 맛있다. 역대급이야? 어,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로. 빨리 한 번 먹어봐. 이 아보카도랑 계란이랑 같이 먹어봐. 베이컨이랑. 잘 먹겠습니다, 호셰프님. 맛있지? 깜짝 놀랐어. 잘했네. 놀라워, 지금 나의 실력에. 제 일주일간의 챌린지 어떻게 보셨는지. 첫 편을 보고 제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바나나 쉐이크 너무 거저먹기 아니냐. 아이고, 어떡해.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밥은 배고프지. 이러니까. 바나나 쉐이크 해서 먹었죠. 그 칼질을 그 양파 쏘는 것도 진짜 다시 보면서 저도 조금 놀랬어요. 저렇게 못한. 네, 무튼 눈물이 날라고. 아니, 어? 비록 햇반이었지만 그래도 배달 음식보단 나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마지막 음식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앞으로 더 재미난 챌린지들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 텐데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고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저에겐 정말 챌린지였어요. 진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